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향후 춘천시를 국제 빙상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철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3, 4개 도시가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오늘 지원팔 뉴스는 춘천에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 송암동 송암스포츠타운. 춘천시가 이곳 6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진행될 정부의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참여, 춘천을 한국 빙상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춘천시는 아이텍스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타 지역 대비 건립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업 예정 부지가 시유지인 만큼 즉시 착공이 가능하고 인근의 의암 빙상 경기장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춘천의 빙상장 유치에 대한 강점은 타 지역에 비해서 토지 비용이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춘천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접근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지금 지리적 이점을 많이 따지는데 서울에서 춘천까지 4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역 스포츠계도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과거 1934년부터 의암호반을 이용한 빙상 경기 대회가 열렸었고 지난 1999년에는 송암동 실외 빙상장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는 등 춘천이 한국 빙상의 역사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이곳 춘천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유치된다면은 빙상의 도시로서 국제적인 그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고 또한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서 명성이 부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은 건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춘천을 비롯해 철원과 경기 양주, 동두천 등이 유치에 나선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민관합동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지연 뉴스 박명원입니다.